이렇게 탄성을 가지면서 출소한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신호 한번 드리고 가봅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실드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질입니다. 오! 오늘은 지질이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저기 화살이랑 진압 방패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미약하게나마 실내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정도 최대로 한번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보호는 제가 일전에 만들었었던 거고요. 작년에 만들었었을걸? 그래가지고 PVC관이 아닌 이건 PB관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건 탄성이 좀 더 있는 그런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만들었었던 보호예요. 그래서 방금처럼 이렇게 한번 테스트로 쌓은 거고. 네, 일반 활관은 다르게 실을 걸고 그냥 오른쪽에다 기대가지고 이렇게 쌓아야 되는 그런 약간 단점이 있죠. 그래서 조준력이 좀 떨어지는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나가잖아. 네, 일단은 제가 활이라는 거, 그러니까 양궁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제가 틀리게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 좀 부탁드리고요. 정보 같은 거 있으시면은 다른 분들도 볼 수 있게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아래, 위아래에 들어가게 될 친구입니다. 상표가 있는 게 아무래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글씨를 읽어야 되니까. 28인치 이게 무슨 마크인지 잘 모르겠네요. 30파운드라는 소린가? 아시는 분께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뭘 의미하는지는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끼고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으차.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활 조립이 거의 다 끝난 상태인 것 같죠? 제가 이전 영상의 썸네일에는 이렇게 걸어놨어요. 네, 제가 너무 저기 뭐냐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거 활 시위를 건데 힘들어가지고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손잡이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활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 어떡하라고. 이렇게 되면은 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누가 이렇게 딱 잡고 있고 반대쪽에서 이렇게 활 시위를 당겨가지고 저를 향해서 딱 쏘는 거죠. 이 녀석을 이쪽에 거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한번 봤는데 일단 위쪽에다가 이렇게 걸고 바깥쪽으로 해놓고 아래쪽으로 최대한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반대쪽에는 이렇게 딱 끼고 자 일단 오른쪽 다리를 이쪽에다 딱 걸고요. 활 시위는 바깥쪽으로 한 다음에 이 사이로 다리를 집어넣습니다. 제 발목에 좀 약간 아픈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만큼 이 녀석의 장력이 뛰어나다는 거거든요. 자, 걸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네, 이렇게 걸었고요. 어이씨! 되게 쉽게 건 것처럼 보이는데 연습을 조금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보면은 이게 활이 이쪽을 제가 잡게 되잖아요. 그러면 활이 점점 이렇게 뒤로 처집니다. 한마디로 무게 중심이 이 위쪽이 더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잡고 당기게 됐을 때 무게 중심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양궁 같은 거 보시면 앞에 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점수? 잘 쏠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쏘던 대로 그대로 집중해서 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엑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딱 이게 전부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것뿐이 장착할 게 없는데 아마 뭔가 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맨손으로 이렇게 줄을 당겼다가 놓는 것보다도 뭐 릴리즈라고 해가지고 뭐 총 그거 방아쇠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가 많은데 저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장갑을 끼고 쏠 겁니다. 네, 이렇게 돌려 끼게 되면은 자 이제 무게가 아래쪽을 이제 좀 향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줄을 당겼을 때는 이렇게 하고 딱 쏘고 네 저희 이번에 올림픽 때도 보면은 딱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많잖아요.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더라고요. 이 녀석 때문에 무게가 아래로 쏠리는 거죠. 슝. 자, 이렇게 해서 활시를 걸고 쏠 준비가 됐군요. 이 상태에서 이대로 쏠 수는 없어요. 맞아야 될 관역이 필요한데 박스 안에다가 종이를 네, 신문지 같은 걸 구겨가지고 네, 여기에 최대한 위에까지를 쌓아놨습니다. 네, 이 녀석이 감충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녀석을 이쪽 가운데 때쯤에다가 매달도록 할게요. 쓰러지려나? 이제 이 관역에다가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발 한 발도 이제 네, 격발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네, 이쪽 카메라랑 그리고 이쪽 관역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네, 관역에다가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솔직히 뭐 정주광에 맞추겠다 이런 패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쏘는 거예요. 활 같은 거 쏠 때는 손에 보호대 같은 걸 착용을 하더라고요.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두 손가락이라든가 세 손가락에만 이렇게 뭐 되어 있는 뭐 그런 게 있던데 없어요. 친구가 해외여행 도중에 저를 위해서 사준 좀 덥지만 녀석을 끼고 한번 활 시위를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 활이랑 다음에 제가 활을 한번 더 이제 향상된 실력으로 만들어 보긴 하겠지만 일단 허접하게나마 만드는 이 두 녀석을 먼저 한번 쏴보도록 하죠. 오케이. 됐어. 당긴 다음에 놓도록 할게요.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와우, 야 박히긴 하는데요? 들어간 깊이에 대해서 데미지를 측정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쏜 친구에는 숫자 1이라고 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두 번째 녀석. 셋, 둘, 하나, 하나. 와우. 와우. 이번에는 양궁이 나가실 차례다. 뿌빠뿌빠. 자, 잠깐. 두 번째는 두 번째라고 써야 되겠죠? 레알 양궁. 딱 봐도 강력한 양궁. 하얀색 위로 올라오고요. 뭔가 다르지? 포스가 좋았어. 땡기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하나. 앞에 이거 휘청거리는 거 봤어? 와. 일단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활 시위를 원래 여기까지 땡겨가지고 활 촉이 이 앞에까지 이렇게 땡겨진 상태에서 놔야지 풀파워인데 저기 어떻게 뭐 뚫고 뒤로 나갈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재미없을 것 같아. 미친 척하고 한번 풀파워로 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둘 하나 따위 카운터는 못하겠습니다. 네, 힘이 붙일 수도 있으니까 놓고 알아서 잘 땡기도록 할게요. 네, 님들 봤습니까? 풀파워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제 생각으로는 뭐 쫄아가지고 좀 덜 당겼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거의 끝까지 당겼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보는 바와 같이 이 정도 박혔습니다. 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뒤까지 뚫고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네, 이 순서입니다. 격발 순서. 보시면은 당연한 거지만 첫 번째 녀석이 조금 더 들어갔고요. 두 번째 롱보우가 좀 덜 들어갔고 거기서 또 넘사벽이죠. 일단 세 번째 강파워 그 다음에 풀파워.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화살을 성능 테스트를 해봤고요. 이렇게 활들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탄성을 가지면서 튼튼한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출동 하면 이렇게 딱 걷는 겁니다. 네, 캡틴 아메리카 실드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탄성을 가지면서 튼튼한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않는다. 네. 캡틴 아메리카 실드를 한번